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분기 영업 손실이 1,897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조 6,2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시제 E&M은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88억 400만 원으로 2.4%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4억 2,500만 원으로 91.3% 급감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소스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천연 혼합 조제 조미료 업체 송림푸드의 지분 100%를 34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액은 자기 자본의 16.54% 규모입니다. 리드는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주주인 아스펙 오일 및 아스펙 투자 조합을 대상으로 보통주 86만 2068주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11,600원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11월 30일, 상장 예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 바로 화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원구 멘토입니다. 예,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출렁였었는데요. 김영구 멘토님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 시장 어제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국 미국은 어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참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다시 그 자리를 갖다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을 많이 뺏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애석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또 다시 들어올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같이 급락이 나온 포인트에서는 그냥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반등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게 더 현명한 자리거든요. 자, 글로벌 증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우리 예상외로 어제 말씀드렸던 18,5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어제 점프 시간에도 다우는 18,500포인트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왔죠. 위쪽으로 또 이렇게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새 18,500포인트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는 단봉파들이 많아서 그냥 들어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외로 정확히 18,500포인트 이상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제도 됐어요.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이 빠지고 그 날이 오면 다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밀릴 때 더 사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오면 다시 겁먹지 말고 밑에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면 챌린저 공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불확실성을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300포인트까지 언저가까지 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은 또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도 꼬리를 주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중국 시장은 옛날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캔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단봉파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변동폭이 크진 않고 짧게 운동하는 단봉파들로 만들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단파가 많다는 거는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자리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분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금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도 어제 45달러, 그다음 50달러 어제 박스권을 만들어놨죠. 이제 또 다시 45달러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뭐 그 주가라는 거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스탠스예요. 이게 움직이는 폭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혔냐 위쪽으로 잡혔냐, 이게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한번 만든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유가도 마찬가지죠. 저점 찍고 추세대를 만들어가는 거고, 다우존스 나스닥 맞고 우리나라 시장 국내 코스피 시장도 맞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지수가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꼬리를 살짝 들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960포인트. 근데 오늘 다시 1980포인트까지는 한번 만들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끝자락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더 슈팅이 나오고요. 쭉 끌어올리고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긴 낙폭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꼬리를 주면서 추세전환하는 게 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자리는 물량을 좀 쥐고 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건데, 어제 수급은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가 많은 나왔던 모습인 것 같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꼬리 이렇게 만들었대요. 다시 600포인트 위쪽으로 자리를 틀 겁니다. 이렇게 어제 같은 이 급락 포인트 때는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오신다면, 이런 자리가 온다면 그때는 물량을 벌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내 주식 다 빠졌거든요. 내 주식 빠지는데 굳이 이거 팔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급반등해서 그 자리를 갖다 놓은 게 주식이라 하락이 끝자락에서는 도망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오늘은 어제의 낙폭을 조금 많이 줄이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자리는 물량을 좀 늘려가는 자리를 이렇게 잡고요. 어쨌든 어제 하락 끝고통까지 왔던 자리라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쓰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존에 추천드렸던 한번 종목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풍산은 어제 목표가까지 언저리까지 왔죠. 어제 급등을 하면서 37,000원, 38,000원까지 이렇게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37,000원 여기 38,000원 단위까지 잡아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마트도 수익을 다 챙기셨으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상담할 때 못 파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무조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호텔신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 저점대입니다. 요 라인에서는 물량을 늘려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추천드린 기아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라인에서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저점 포인트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요 라인에는 겁먹지 마시고 4만 원 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쓰신다면 강하게 또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한번 보시는 전략을 세웠고요. 성광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광밴드 조금 빠졌었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엠파동으로 꺾어가는 이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고 홀딩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라테크 뭐 이론들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는데요. 요쪽 나는 껍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는 자리다. 비중을 좀 늘려서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보이고 싶네요. 이쪽은 껍데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시세들이 들쑥날쑥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가 물량이 빠졌을 때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시세가 빠졌을 때 이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주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거래량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시세고, 그 중요한 이면에는 이 거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래가 문제가 없다면 이 종목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물량을 조금, 오늘 반등이 좋을 겁니다. 반등이 좋을 거고, 물량을 매도보다는 좀 더 스탠스를 긴 호로 가져간다면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이 많이 어려웠어요. 9월부터 시작해서 국내 시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는데요. 대한민국 투자자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종목,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전체적인 종목들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요. 이 시간 또 지나면 또 저한
좋은 시장이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천천히 시장과 호흡을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에너지 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오늘 시장이 다소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거든요. 관련 종목들에 네네,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있는지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기대감들이 먼저 반영을 돼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영인프론티어,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먼저 기대감 때문에. 근데 오늘은 별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라 굳이 따라가서 매수하지 말고요. 오늘 상장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전략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견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1644-6646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들이 주는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쯤 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봐야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내 장이 반등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뭐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이 아니라 좀 길게 봤을 때 과연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페이퍼 코리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시장 상황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래량을 동반했고 27% 넘는 고점 형성한 후에 종가는 한 15.5% 6%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시간으로 약 58만여 주 정도 지금 잔량이 호가 잔량이 쌓여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가 2.6% 정도 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670원 뭐 66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물론 이제 세 자릿수지만 가격이 이게 7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상승폭이 조금 더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페이퍼 코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일단 이 변동성이 밑에서 특히나 바닥권에서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주 인수가의 행사가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오르더라도 일단 장중에 굉장히 좀 공방은 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GL팜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로 한 26만여 주 좀 넘게 쌓여있고 예상 체결가가 한 9.6% 1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 이평선이 이제 슬슬 중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연속 이제 양봉 마감은 했는데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양봉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오늘은 좀 반등을 틈타서 시세는 좀 보여줄 것이다. 근데 시세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위에서 좀 공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이제 이 스펙하고 합병이 된 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계량 신약 개발 전문 업체예요. 그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주로 이제 제네릭 쪽하고 계량 신약인데 보면 사실은 헬스케어 쪽은 지금 트럼프가 힐러리보다는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에 약가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좀 있었지만 있을 가능성들을 예견했지만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가 결국엔 미국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지금 이제 제약주들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트렌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원체 만환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틈타서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적으로 이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좀 눈에 보인다. 그럼 뭐 GL팜텍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1000억이 좀 되고 나면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사실 생각해보면 무리가 그렇게 크게 없는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방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방산주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받는 이유는 국내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수혜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체계가 더 지금보다 뭐 한 이 더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산주들은 굉장히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아직 완전하게 집권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이 대선 전에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단기성의 어떤 이벤트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지금 뭐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너무 이제 오른다고 해서 방산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못 오른 트럼프 수혜주들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못 오른 트럼프 수혜주는 어떤 것들 보세요? 어떤 업종이 될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제약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얘기는 뭐 이 중국 쪽 소비주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약이랑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좀 못 올랐는데 일단 중국 쪽이 어떤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마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한국과의 어떤 관계를 좀 돈독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국 쪽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원체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한국과 중국의 어떤 동맹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트럼프가 중국 쪽을 좀 옥죄기 시작하면 아마 우군은 좀 형성을 해야겠죠. 그렇게 보면 뭐 일본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그나마 한국에 좀 손을 뻗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아직 못 오른 거는 가장 먼저 이제 제약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하면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좀 파생적으로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코제나의 이정민 대표 오셨고요. 유한타 증권 최유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 말씀씩 여쭤봐야 될 텐데 어제 국내 증시의 충격이 정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늘 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어저께 그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그 악몽 같았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그 무서웠던 블랙시트. 기억을 하실 텐데요. 블랙시트보다 더욱 강력한 악재로 작용을 한 듯 보여집니다. 결국엔 트럼프 후보가 뭐 좀 오전에 우세를 보이자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극심한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반면에 방위산업 종은 선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트럼프 당선자가 대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은 1940선 코스피로 1940선도 붕괴가 됐었지만 1940선을 간신히 이렇게 지켜내면서 1950선을 결국에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과대낙폭주를 기준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제자리를
자리를 찾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차트에서 안정적이게 그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물론 빠른 속도의 회복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더욱 깊은 하락은 염두하지 않으셔도 되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유진 팀장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작년 2월 이후로 이제 600선,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선을 이제 깨고 이제 많이 무너진 것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장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출발은 이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돼서 코스닥도 반등해서 600선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전일 매매 추세를 보면 사실 이제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충격에서 나타나는 증권 업종의 폭락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방산주 쪽에서도 이제 코스닥도 어제 상한가를 치솟은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이제 방산주를 기록했을 만큼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가 이제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조금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추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수급인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는데 기관들이 받아줬다. 그렇다면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과거 2012년 이후로 기관들이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관의 그 순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가 매수로 이번에 좀 잘 받아서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민 대표께도 한 말씀만 더 여쭤볼까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게 될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지 관련 수혜주 쪽으로 어떤 종목 보시는 거 있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돼서 일단은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결국에 우리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예전에 보였던 바이오주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할 것이라고 예견이 됐었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1% 이상 크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지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출발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개인이 작지만 일단 매도세로 또다시 매도세를 자세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이 작지만, 기관이 조금 받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좀 씩씩한 모습,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반등의 기회가 이제는 곧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배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물산, 네이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분위기로 이끌리면서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현대기차, 기아차가 각각 3% 이상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선 내내 강한 그 보호무역주의를 천명을 했었던 트럼프죠. 실제로 현대기아차 판매 상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부진한 모습을, 실적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락을 조금 더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씩씩한 주가 상승의 모습은 조금 보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합선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현대그룹의 이런 현대차의 모습에 같이 함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도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코스코, 신한지주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포스코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포스코는 3분기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시적인 실적이 부진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좋지 못하는 모습을 그동안은 좀 보였었는데요. 더구나 코스피 지수의 가대 낙폭이 포스코의 하락세를 더욱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포스코가 굉장히 좀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힘든 모습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지난주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SK텔레콤 보합권에서 좀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도 실적도 나쁘지 않은 KB금융인데 KB금융 빨간불을 켜고 있고 LG화학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 그리고 기아차 아까 언급을 해드렸죠. KTNG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종목군은 환율 그리고 유가에 좀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달러가 강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유가는 큰 하락폭을 보였지만 결국에 마무리는 유가도 제자리를 찾아서 1분 기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유가의 바닥은 이미 어느 정도 어저께부로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시적으로 본다면 강한 상승보다는 SK이노베이션도 좀 밴드에 갇혀서 답답한 행보세의 모습을 차트에 그려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정유화학 업종도 당분간 강한 매수자리를 좀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제가 지금 HTS가 멈춰 있어서요. 1988이라고 합니다. 1988선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결국에 2000선을 또 그 부근으로 가면 또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2000선 근처에서는 20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결국에 좀 밴드에서 움직이는 지금 지수가 밴드의 하단의 목표 지점이 아닌가, 하단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2000선과 1990선 부근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시초가 좀 말씀해드릴까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61% 상승한 1989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강합니다. 2.57% 상승한 615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르고 앞서서 미국과 유럽 증시도 올랐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원화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달러는 강세로 보였지만 멕시코 페소화가 8%나 급락을 했고 오늘 환율 역시 움직이 좀 급변동이 나오고 있어요. 8원 50전 상승한 115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환율의 움직임 잠시 뒤에 또 전문가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흐름 좀 볼까요? 최혜진 팀장님. 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도 어제 이제 600선이 깨졌었는데 지금 코스피보다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고 계속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도 굉장히 셌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이 그 매도세를 줄이고 있고 개인들도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사실 어제와는 좀 상반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업종별로 보면은 어제는 전체의 업종이 사실 다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방송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다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회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부터 이제 카카오 등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대장주들도 이제 힘을 못 쓰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사실 CJ E&M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J 전체 그룹에 관련된 실적이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점 때문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특별수사팀이 그거 관련해서 퇴진 요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방침에 나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의혹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가 오늘은 사실 그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거의 한 77% 정도 빠졌다는 그런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그 좀 1.19% 정도? 사실 장 초반에 조금 더 빠졌었는데 지금 살짝 회복된 걸 보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어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았던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 어제 하락폭만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도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우리나라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5% 넘게 급락이 나왔었죠. 오늘은 한 2% 정도 반등을 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6,562포인트로 출발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반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중 변동성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분석과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출렁였었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옵션 만기일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우선 10월 옵션 만기 이후 현재까지 프로그램 수급은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중 차익 거래의 규모 및 영향력은 제한적인 반면에 바스켓 성향을 지닌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말 이후 미국과 국내 내부적 정치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은 대규모 선물 순매도와 더불어 국내 증시에 대한 스탠스가 부정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친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있었고요. 전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선물 외국인은 약 6천 계약의 선물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 이후 되돌림 현상만을 반복하면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환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요. 따라서 지수의 반등 탄력 역시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선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규모가 지수 낙폭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고요. 전일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 내에서만 현물 순매도가 출회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순매도 규모가 아니고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건데요. 현물,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뚜렷한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의 매수 수요가 축소되면서 뚜렷한 수급 주체가 부재되는 상황이다 보니 현물 시장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 흔히들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들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이른바 웩더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이러한 웩더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그 무엇보다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을 추종하는 대응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현재의 부정적 만기 관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장이 재차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서 추가적인 충격보다는 금일 반등 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세 이후 환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에 따라 시장 베이시스의 재차 안정화, 그리고 선물 외국인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보호무역주의와 대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금일 반등 시에도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등이라면 기술적 반등의 성향일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 미국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탈리아 총선과 오펙 회담 그리고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선물 외국인을 민감하게 잡갈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세에 대한 예측보다는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을 꼭 확인한 후 대응하는 반박자 느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만기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기 변수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고요. 반등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을 확인 후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의견 들어봤고요.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굿 팻말을 가슴 가까이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배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사실 하반기 대여라고 꼽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분위기가 사실 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3, 2, 1.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최유진 팀장께서 먼저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아,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나라 쪽에 그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방산주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쪽인데 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너무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그 역량에 힘이 못하기보다는 이제 여파로 지금 공모가를 소폭 하회해서 지금 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워낙 그 이제 IPO 종목으로는 대여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던 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어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좋다는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됐을 때 매수가 좋을까요? 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기는 합니다. 공모가가 13만 6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13만 3천 원 선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질문은?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주가가 좀 차트가 그려진 이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 정도 매수가가 적당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중립 의견 주신 이정민 대표님. 예. 네. 저는 일단 뭐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모가 비싸게 형성이 돼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작을 하는 차트를 그려가야 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떻게 그 뭐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업종이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는 적고 앞으로 기대감이 큰 종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 회사는 분명한 것은 뭐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무언가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를 얼마나 따내느냐, 그럼 장기적인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실적이 그 판가름이 그 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저는 목표가를 진입 목표가를 드리자면 저는 글쎄요 한 12만 원을 깨고 내려가야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 대표께서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2만 원 밑선에서는 사봐도 좋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중립 의견을 주신 겁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관련 공약의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해제하겠다라는 입장이지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고 또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의 건설과 기계 업종도 오늘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공약 수혜주 중에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건설 쪽이 되겠어요. 기계 쪽. 트럼프 관련주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이시고요. 먼저 이정민 대표께 여쭤볼까요? 종목 좀 봐주세요. 일단 저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셀트리온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앞으로 기대감이 큰 성장 기대감이 큰 종목인데 어제 그 셀트리온이 과대낙폭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등이 오늘 지금 반등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과대낙폭주가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는 앞으로 강세를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글쎄요, 저는 건설 기계 쪽은 뭐 그렇게 강하게 뭐 반전이 나올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기계를 생각해 본다면 두산 인프로 코어를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두산 인프로 코어가 뭘 파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불삭기를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판매량이 연초, 그러니까 1월에서 3월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내년 전반기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 수혜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여쭤봤는데, 셀트리온을 탑픽으로 먼저 이정민 대표께서 꼽아주셨고요. 최유진 팀장님께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는 방산주 중에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치지 않았던 이제 나머지 주들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렇게 상까지 갔던 스페코나 뭐 빅텍 같은 종목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제 상이 갔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도 또 이제 그런 투기꾼들의 아마 이제 또 단타 그런 이제 매동 때문에 그런데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 뭐 대표님과 마찬가지 의견으로 지금 의약품 쪽으로 지금 어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들 빠지고 있는 게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지금 트럼프 이제 대선자의 그 정책 그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은 그런 쪽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저도 셀트리온도 이제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셀트리온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 그게 회복하고 있고, 좀 중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제 저가 매수로 이제 다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종목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그 나무를 집어주셨다면은 좀 앞으로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그 사실 이 트럼프 후보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패닉 상태가 온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강력한 보호무역 그 주의적 색채가 우리나라한테 좀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앞으로 이런 고물가 환경이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는 그 점에 좀 주목을 한다면 그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 이제 수출 단가가 인상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오히려 고물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 수출 그 견인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FTA 문제나 이제 나프타가 다시 타결되면서 좀 그런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되면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거 관련된 수혜주를 앞으로 좀 찾아가는 게 저희한테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대표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저희 권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제나의 이정민 대표, 유한타 증권의 최유진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되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5인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예,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께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급락시 매수 찬스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께서는 트럼프 석유 자원개발 공약으로 국내 정유주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정민 차장께서는 방위비 분담 등으로 앞으로도 방산주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께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캣 정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또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께서는 사회간접 자본이죠. SOC 투자 확대로 수혜주로는 진성 TC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예, 증권사 5인 중 한 분이시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5인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함께 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어저께 트럼프 쇼크에 저희 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천만중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은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김영년 팀장님처럼 저도 이제 그 트럼프가 세부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대규모의 그 인프라 투자 집행을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다면은 두산 밥켓이 북미에서 60% 이상 매출을 올려서 인프라 투자에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IOC 투자에 있어서는 그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그 캐터필라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진성 TEC까지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두산 밥켓의 그 실적이 성장하고 시장 가치가 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59.4%를 보유한 두산 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앞으로 그 두산 바켓이 일방청약 성적이 좀 조조한 것은 시장 분위기 탓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간사의 그 총액 인수를 했기 때문에 두산 바켓의 상장은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 바켓도 아마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진성 TEC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두산 엔진 전부 다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가 대비해서 좀 강하게 그 이런 모멘텀을 타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조금 만지지 마시고요. 조금 밀렸을 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좀 밀렸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는 인프라 투자의 수혜 기대감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말씀하셨었고 시장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기존에 그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거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그냥 현행 유지를 하는 쪽을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힐러리가 됐었다면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반대 극부로 이제 턴어라운드 그다음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최근에 라이센스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해지 문제 그리고 임상 실험이 중간에 해지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주가가 빠져 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같이 저평가 국면에서 기관들이라든지 매수 주체가 있었을 때 굉장히 과대 낙폭이 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인의 투자 전략 함께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다가 오늘은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가 1% 이상 반등을 줬고요. 국내 증시 또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시대 개막 앞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해보고 국내 대응 전략까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오늘 미국 증시도 폭락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하락을 만회하고 상승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어느 쪽으로 좀 이동할까요? 네, 우리는 미국 선거를 지켜보면서 계속 지난 2년간 오판 판단 착오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어제 24시간 사이에만 해더라도 트럼프가 절대 당선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한국 언론의 주론이었습니다. 주론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좀 유력해지니까 그냥 한국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막판에 좀 오르긴 했지만.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공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밤새 트럼프 당선을 놓치고 또 트럼프 당선됐다고 주식 투매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어저께 유럽 증시에서는 막판에
올랐죠. 또 미국 돈은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하루하루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는 아직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현상 이걸 잘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요. 자,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느냐. 트럼프의 공약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트럼프는 자, 미국 경제가 엉망이다.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사실상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그 실업자들을 겨냥해서 특히 백인 실업자들 내가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특히 동부에 있는 그 이른바 러스트벨트라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우리 성부를 갈랐거든요. 내가 살려주겠다. 너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찍어주는 수단은 뭐냐? 자, 지금 우리 미국 경제가 안 된 것은 외국 때문이다. 첫 번째, 외국 이민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멕시코나 이런 데로부터 이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았느냐. 두 번째, 중국, 한국 같은 나라가 물건을 너무 많이 팔아서 또 우리 일자리가 빠져나갔다. 그걸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호무역을 하겠다. 그래서 세계가 놀랐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하고 경제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을 무역 의존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채 10%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큰 변수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경제를 살려주겠다.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의 반응은 조금 과도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이라는 걸 불확실성에서 생겨나오는 건데 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던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저 사람이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 돌발적인 발언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내하고 다르다.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이 아니다. 불확실성이다. 왜 투매하자. 이런 분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데 좀 있단 말이죠. 물론 한국이나 일본은 특히 한국은 이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이 될 때 위험자산으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그 긴축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몇 번 홍역을 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일어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미국 경제나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너무 선부르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미국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정말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국내 환율시장인 것도 같습니다. 멕시코 페소화는 최저치로 떨어졌고 엔화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원화가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박사님? 예, 그 일본 멕시코 페소화가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후 관계가 맞는 현상이에요. 지금 남미로부터 이민을 차단하겠다. 심지어 남미가 지금 나프타 때문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닙니까?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도입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특파원 한 시절에 그것도 만들었던 건데 예. 그게 무너지면 멕시코 경제 특히 전쟁 기지로 많이 삼고 있는 멕시코 중남미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페소화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아시아 시장은 그 현재 구체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적 임팩트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우려가 좀 크다. 그래서 이게 한국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서 전 세계에 그 부동 움직이고 있는 국제 투자 자본들이 혹시 한국에서 돈을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급속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 투자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으로 간다. 세계적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일본 엔자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상황을 보면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은 24시간 거래됩니다. 우리 원화하고는 좀 달랐어요. 네. 거기서는 밤새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달러당 105엔을 넘어서는 엔화 환율 폭등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본 엔화 같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미국 주가가 오른 것처럼 일본 엔화 환율도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대이변이 일어나서 이것을 하나로 단순적으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속단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과하게 반영이 된 것이다. 있기는 있지만 너무 과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8원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이 돼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전망도 안개 속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FOMC 12월에 열리게 될 텐데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 또 일본의 BOJ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주요 통화정책회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어저께 네. 뉴욕 증시가 오른 요인 중에 하나가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당초 예상보다도 혹시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게 5월가에서 전망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트럼프 후보가 제닛 옐런 의장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해왔거든요. 왜 금리를 올리려면 빨리 올리지 않아서 마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와주려고 금리를 안 올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나중에 당선되고나서 한꺼번에 올리면 경제에 더 충격이 크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돼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거꾸로 지금 미국 경제를, 대통령이 취임을 하려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인데 지금 세금도 깎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제닛 옐런의 금리 인상 정책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금리는 FOMC, 나아가서 FED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지금 출범하기 직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놓으면 재정정책을 통한 이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동화 팽창적인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12월 달 금리 인상이 상당히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저께 뉴욕 증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 면에서 FOMC 입장에서는 함부로 속단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저께 CME 그 선물 지수를 기초로 한 그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선거 전만 해도 78% 정도 됐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50% 정도로 내려갔어요. 예.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그동안에 미국 선거 때문에 미뤄왔던 이 마이너스 금리 쪽을 다시 손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화 팽창 쪽으로, 헬리콥터 마니 쪽으로 서서히 발을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그 경기 부양 쪽으로 스탠스가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였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한미 FTA 또한 불확실성으로 빠졌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타격이 좀 크겠습니까, 박사님? 예, 한미 FTA가 경우에는 예.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반드시 타파해야 될 공약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내막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이익을 본 측면도 더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이론적 어널리시스하고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자유무역을 손보겠다, 그중에 한미 FTA 때문에 미시간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정치인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 손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보호무역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수출은 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늘리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더 어렵게 하고 양을 줄이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한미 FTA 규정 중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단 트럼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규정을 바꾸자. 거기서 한국이 개정을, 레티케이션을 못하겠다 이러면 아예 없애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1단계는 바꾸자 그럴 겁니다. 바꾸자고 할 때 나오는 내용은 현재 한국의 전자라든지 특히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의 지금 수출이 한미 FTA로 인해서 규제 장벽이 많이 낮춰지고 관세가 줄어들어서 수출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관세를 올린다든지 관세 자유화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동시에 미국의 서비스와 농업, 현재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업 쪽에서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금융 개방 속도, 보험 개방 속도, 농업 개방 속도는 더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만 지금 불리한 게 아니고 제조업이 1차 타격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이 무역에, 우리는 수출 무역 의존도가 100%에 이르는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충격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수출 비 의존도가 높은 제품, 그중에서도 대미 의존도, 중국 의존도보다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 이런 리스트를 좀 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충격에 대한 어떤 대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뭐 현재 단기적으로는 현재 뭐 지금 이것이 말이죠. 예. 오늘 내일 이루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트럼프가 취임하지도 않았고요. 예. 미국에서도 아직 안심하는 것이 어저께 일단 오바마가 정권 승계를 잘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못할 말까지 다 했습니다. 여성들을 향해서 성적 희롱까지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할 말 다 했단 말이죠. 예. 할 말 다 했는데 그 말이 100%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문제도 기간에 걸쳐서 이제 일단 취임하고 나면 검토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검토 작업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데 또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이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략적 방법으로서 주고받기, 협상 딜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제와의 관계, 뭐 이런 문제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 또 기업체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품질 위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면 안 될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보호무역에서 관세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정치 리스크가 또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내 증시요? 예, 국내 증시. 증시와 경제까지 좀 같이 봐주시겠어요? 예, 저 현재 그 경제적으로는요. 자꾸 수출이 안 된다. 20개월, 30개월 연속으로 안 된다. 이래서 자꾸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예. 이것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수출 물량이 줄은 것이 아니라 수출 물량은 줄지 않았는데 단가가 싸진 거예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석유 제품을 팔면 석유 제품 판 가격이 굉장히 줄어든 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금액도 줄어든 거예요. 수출 수입이 다 줄어드는데 물론 단기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경상수지 흑자는 지금 우리가 48개월째 흑자예요. 네. 우리가 대외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수출 감소폭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수출 부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수출업체들이 갑자기 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한국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정권 시장이나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uncertainty, 이 불확실성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투자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앞을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빨리 이게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이 이제 결국 막판에 헌법재판소 뒤집어졌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지 별로 않았습니다. 며칠 떨어지다가 바로 올랐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현재 부총리가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확실성,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 문제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한번 예를 보십시오. 브라질이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리우 올림픽 하자마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을 못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했고 탄핵 이후에 브라질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탄핵을 할까 말까라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념이 없다는 말이죠. 탄핵을 하냐 뭐 하야를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빨리 방향을 세우라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어정쩡한 태도로 헌법에도 없는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딜을 해서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지 않으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하세요. 그것이 확실성을 제고하는 방법이고 대통령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야를 하시고 잘못 안 했다 생각하면 잘못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는 계속하겠다. 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한국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트럼프 시대 개막에 글로벌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잡았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곽상준 PB팀장님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이 원했던 결과를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가 오늘은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한국 증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후에는 다시 중소형주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급락과 더불어서 신용에 대한 신용 비율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신용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좀 오후에는 중소형주들이 그 신용 비율을 채우기 위한 매도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잠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일본이 참 문제죠. 일본이 여지껏 정책 포커스를 그 미국의 포커싱, 미국 그동안의 미국 즉 민주당 정부와 많이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한미일 군사 뭐 군사 비밀 공유 협정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그 긴밀하게 협조를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이 국제정세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그동안에 왔던 미국에 의한 동아시아의 패권 전략의 상당 부분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보호무역주의라는 얘기는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그럼 보호무역주의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미국에서 수입해서 물건 팔게 되는 것, 즉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좋지 않겠죠. 대표가 자동차 아닙니까?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자동차 기업이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어려운 거고요. 오늘도 증시 뚜껑을 열어보면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수출주들은 심리가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 전기전자까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잘 견디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는 거고 이런 대형 수출주들은 당분간 좀 조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중견 중소형주들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중견 중소형주들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들은 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내수주나 내수유통이나 이런 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트럼프를 보실 때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닮은 한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이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장사꾼 대통령이에요. 장사를 하던, 즉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장사꾼의 특성이 뭘까요? 유연합니다. 유연하게 바꿔요. 전에는 미국 시장에 오르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동안에 거친 언사로 그 각종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었죠. 트럼프가.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화합을 강조했고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떨치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장사꾼들은 이렇게 쉽게 상황들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바꾸냐면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언제든지 그 시류를 잘 편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사적 이익을 취하든 공적 이익을 취하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그러나 사적 이익에 그렇게 크게 그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를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부르죠? 트럼프 앞에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냥 장사꾼 트럼프 이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동산 재벌 트럼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 재벌. 자,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뭘까요?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 또 하나는 세금, 네, 또 하나는 뭘까요? 레버리지의 상황, 즉 대출 여건. 이겁니다. 이미 언급을 했고 옐런에 대해서도 경고의 사인을 트럼프가 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저금리 기조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좋은 상황들은 뭐냐면 저금리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해졌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확실한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못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환호한 데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한 거예요. 즉 금리는 올리지 않고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고압 경제 얘기까지 있었죠. 좀 더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예 금리 안 올리고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FOMC 의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이 연례의 만기 임기 만료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흐름들에 따라서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버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미국 주식 시장이 캐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 증시에서도 이게 나쁜 뉴스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이미 그 어제 떨어진 것을 반등하는 정도긴 합니다만, 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쪽은 굉장히 빠르게 붙죠. 한국의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와 그다음 진성TC 이런 게 아주 폭등을 하고 있어요.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원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그리고 건설주도 좋았고 돈을 대출해줘야 되는 은행주들도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가 있었죠. 오바마 케어가 이제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참한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보험회사들과 그리고 제약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뉴스예요. 주가 올랐죠. 한국 제약과요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대로 그냥 놔두고 경제적인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따로 해석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디어 2% 순식간에 2%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던 부분 하나는 기준금리의 차와 너무 벌어지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2년물 국채금리는 0.9%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저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산 버블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시장도 따져보면 이 흐름들이 올 겁니다. 지금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사실 주식 시장에 좀 전문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고 주식 잘하신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될 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오늘 단 하루만의 흐름으로 봐서는 오후장에서는 오늘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되돌림, 특별히 중소형주에서는 되돌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향후의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정보군요.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PP팀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죠. 코스피가 2% 가까이, 코스닥은 3% 이상 올라오면서 520선 회복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앞서 곽 팀장님께서는 장 후반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 걱정 말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거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